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8일에 시행되는 HSK 6급 시험 대비 예상 문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다운받아서 가볍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뭐 단어 핸드아웃도 있고 해석본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운을 받으시고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먼저 좀 문제 풀고 단어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번 강의 빼고도 여러분들 이 EBS랑 무료 학습관에 가면 우리 예상 문제 특강이 되게 많아요. 이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 거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한번 쓱 예, 지겨울 때까지 한번 쓱 보시고 시험에 임해주시면 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시험 문제가 살짝 예전께 좀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학생들이 이 거저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습을 철저히 우리 예상 문제 특강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누들 강의 들으신 분들 요즘 뭐 좀 후기 좀 올려주시고 그러셔야죠. 요즘 시험 아주 대박 치고 있습니다. 예, 문제들이 비슷한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이 주변에 많이 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전도해 주세요. 우리 EBS랑 누들 강의. 예, 얼마나 좋은 강의입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1부분. 독해 1부분의 전략은 뭐다? 예, 放弃. 하지 마라. 이거죠. 放弃. 이거는 250점 이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역이다. 그 전까지는 예, 굳이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시간도 모자라요. 우리가 독해 50문제 50분에 못 푼다. 그래서 2, 3, 4를 먼저 풀고 남는 시간에 한번 보시라. 근데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어법이 아니고 어감, 이 어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250점은 돼줘야 이게 풀리는데 여러분들의 중에서는 250점 목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200점 전후에 예, 이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얘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2, 3, 4를 집중을 하시고 이제 20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씩 시간이 남아서 풀 때 이런 이제 저랑 같이 한두 문제 풀어본 것 중에서 이게 출제 포인트만 잡아보자 그런 의도로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잘못된 거 고르는 거죠. 이 빙쥐 찾는 건데 르광샤더 시후 루 이면징즈. 자, 이 햇빛 아래 서호는 시후 항조에 있는 거죠. 루 여기 동사죠. 여기서 루는 동사로 마치 뭐와 같다. 이면징지 미는 양사죠. 거울과 같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 샨샨 파량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문장이고요. 그다음 문장 보면요. B번을 보면 이 종절 칸샤쥐 당신이 네가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샤쥐는 이제 보니까 이곳에서 딱 내려다보면 후이 파시엔 발견하게 될 것이다. 파시엔 뒤에는 이제 하나의 절이 옵니다. 주어 수로가 다시 오죠. 난라이 베이지더 치츠 남과 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들이 타오 타오 부주에 끊임없다.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건데 이게 너무 어렵죠. 이 성어 문제. 이게 독해 1부분에서 성어 문제는 1년에 한 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걸 위해서 성어를 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200점까지는 성어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한 이 뭐 5개 내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것들만 알면 되지. 억지로 막 성어 막 고급이니까 막 성어 외우고 앉아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아시죠? 일단 우리 수준에 맞게 빨리 합격점에 도달하려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이거죠. 씨알데기 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는 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어 너무 어렵죠. 야, 뭐 끊임없다는데 얘는 말, 말을 할 때 쇼화 타오 타오 보죄 말이 끊임없이 막 유창하게 연결돼서 끝까지 간다 이거죠. 말이 막 끊임이 없다.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치셔는 뭐라 그래요? 촨리오 부시 냇물이 흐르듯이 그죠? 이 끊임이 없다. 촨리오 부시 이렇게 잡아줍니다. 성어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빙쥐는 여기서 B번이에요. B번 빙쥐는 자 빙당후루 빙당후루 이게 먹는 거죠. 빙당후루는 빙당후루는
北方常见的一种小吃. 北方에서 자주 보이는 이 간단한 먹거리인데 일반적으로 용산자 串成. 이 산자를 이용해서 串成 꼬치처럼 꿰어서 만들었다. 꿰어있어요. 빙탕후루가. 자, 먹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D번은 人可以平凡. 사람은 평범해도 된다. 알겠죠? 사람은 평범해도 돼. 하지만 단不能平庸. 이 平庸은 평범하더라고. 사전에 보면 평범하다 나오는데 좀 부정적 의미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하지만 平庸해서는 안 되고 쌍반점 可以淡泊名利. 사람도 淡泊名利 이 표현 많이 나와요. 淡泊名利. 이것도 뭐 성어로 나올 텐데 명예와 이익에 담담한 거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HSK 주인공들은 淡泊名利해요. 해볼까요? 淡泊名利 시작. 淡泊名利 명예 이익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不能没有追求. 追求가 없으면 안 된다. 追求라는 것은 뭔가 추구하는 바, 목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명예와 이익 이런 것까지를 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거에 무덤덤해라, 담보명리, 담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서 아, 난 뭐 필요 없어, 막 다 이거 다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HSK 6급도 쥐치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쥐치우는 해줘야지 아예 놓고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정시 바로 7월 한여름이죠. 성샤 시작, 성샤. 예. 그래서 바로 7월 한여름에 한여름이라서 이 천에 매우 공격. 근데 차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 차가 있네요. 热得 不得了. 热得 不得了인데 헌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정도 부사를 쓰는 거죠. 非常热 하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뭐가 들어가요? 이 정도 보가 들어가 있는데 뿌덜려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热得 뿌덜려, 망得 뿌덜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읽으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빙기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먼저 2, 3, 4를 다 풀고 2, 3, 4분 다 풀고 그냥 읽다 보면 스스로 여러분들 어감으로 푸는 거예요. 어? 이거 이상한데? 하고 빙기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자, B번 볼까요? 喜欢花的人会去摘花.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한다? 꽃을 꺾는다. 꽃을 따죠. 꽃 어머 어머 꽃 이뻐. 꽃 이뻐. 이렇게 딱 따가지고 여기 딱 꽂아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짜이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 반면에 그러나 어라고 저가 같이 쓰이는 거 대비를 하는 거죠 두 개를. 전정 아이화자련 진정으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휘취 짜오쇠 물을 주죠. 뭐 짜오쇠는 동사 목적어구죠. 짜오는 5급 단어고요. 자,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을 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꽃뿐만이 아니고 애완동물 사랑한다고 해서 뭐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옆에서 북돋아주고 힘을 줘야지 내 뜻대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멋있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은 꼭 좀 애워주고 그러면 명언들이 많이 나와요. 아, 감동적인 촌철살인 이런 게 나오죠. 좋아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看着别人的眼睛说话 여기까지가 좋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은 是自信的表现이고 也是对别人的尊重이다.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人生最精彩的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건 멋진 것은 不是 A 而是 B죠. 그죠? 实现梦想的那一瞬间 꿈을 실현한 그 순간이 아이고 꿈을 실현한 그 순간 막 꿈을 실현했다 그 순간이 아니고 而是坚持梦想的过程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坚持梦想 그러니까 힘든데도 꿈을 끝까지 갖고 간 꿈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를 또 메달을 딱 땄을 때 바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순간이 아니고 주마등처럼 그냥 쫙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쫙 펼쳐지면서 이제
예, 눈물이 흘려지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HSK도 합격을 딱 했을 때 예전에 한 학생은 정말 너무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그 HSK 6급이 뭐라고? 아, 진짜 한 너무 일찍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요. 막 네다섯 번 떨어지고 나니까 막 시험 공포증이 생기고 아, 합격을 하고 아, 저한테 막 기뻐서 눈물을 흘려. HSK 6급이 뭐라고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 그런 자신이 그 고생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찐추 멍청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찐추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독해 4부분 꽤 어렵습니다. 이 독해 4부분은 다섯 개 지문이 나오죠. 대부분 네다섯 개 거의 다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첫 번째 단락에 거의 주제가 많이 나와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필수의 아닌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어휘 학습은 쯔 학습을 해서 문맥과 쯔로 유추하는 훈련을 해주시고 문제는 하나씩 풀어나가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잘 보세요. 제가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먼저 단어 한번 쑥 보시고요. 단어가 엄청 많죠? 단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을 넘어서 흐름을 읽는 독해를 해줘야 돼요. 독해라는 게 해석이 아니죠. 독해, 해석이 아니고 독해 이해거든요. 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해석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단어 먼저 외우고 그다음 문장 해석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문장 해석되면 이제 끝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0번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문제 유형이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ABCD 미리 보지 마세요. 그냥 문제만 기억합니다. 지조신의 요셔마 이이. 자, 이거 벌써 어려운 단어 비슷한 아닌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조인데 발음은 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은 이제 발족자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게 발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발음만 가지고 그림 맞추기를 하면 돼요. 쪼는 앉다니까 어떻게 앉는 거겠죠. 이게 무릎 꿇고 앉는 건데 모르면 이제 본문에서 이 글자를 찾아서 그림 맞추기를 한다는 거죠. 이 훈련, 이 앉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조가 뭔지 모르면 그냥 이 앉는 훈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ABCD 미리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다? 문제만 기억하고 가는 건 되고요. 자, 중국의 전통적인 예의 가운데 점어조 어떻게 앉는 것을 시이거 헌종요다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주 이른 시기에는 매우 이서 당연히 의자가 없었죠. 그러면 후이커더시호 사람들이 손님을 만날 때 이때 후이는 그 조동사 능동사 아니고요 만나다죠 만나다 손님 만났을 때 또는 지조사의 시즈상 제 말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뭐죠 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느리게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이래야 됩니다. 지조사의 시즈상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죠?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 무릎 꿇고 앉는 것이 뭔지를 딱 쩌자오 찌조라고 설명해 주죠. 량시 자오디 이 시가이더 시인데 시가 무릎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요. 자오디 이게 뭐야? 땅에 붙다. 착지라는 우리나라 한자 착지한다고죠. 땅에 떨어지는 땅에 붙이는 거죠. 자오디입니다. 발음이 자오디 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 무릎이 땅에 닿고 둔부는 이제 엉덩이죠. 둔부. 그러니까 엉덩이는 이 쪼자의 샤오투이 두상 샤오투이 따투이가 여러분들 허벅지고 샤오투이 작은 다리가 이 뭐죠 밑에 무릎 밑에 부분이 작은 다리죠. 위에 허벅지가 따투이고 거기에 뚜 배처럼 이게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종아리죠. 샤오투이 두상에 딱 그러니까 엉덩이가 딱 그 종아리에 닿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야 돼요? 이게 바로 찌조. 즉 무릎 꿇고 앉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찌조의 찌자를 알고 문제를 풀 사람은 거의 250점 내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무릎 꿇고 앉는 거구나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 주셔야 되고요. 샤오토이 또 재밌는 표현이죠. 이 손가락의 여기 이 부분, 손가락의 이 부분은 쇼즈뚜 하면 되겠죠. 이게 쇼즈뚜 블록 태어나는데. 자, 쇠란 부달 수프. 네. 부다이 슈프 아니고 페이샹 슈프입니다. 사실은 그다지 불편하죠. 편하지 않죠. 하지만 짜이 정식 장허샤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장소에서 이 장허는 추상적인 장소 그리고 경우 상황 이런 뜻도 나오죠. 정식적인 장소에서는 비시 장소 반드시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포저 就是 실례 안 그러면 실례야 실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예의. 그러면 이 글은 아 이 무릎 꿇고 앉았어요. 의자가 없을 때.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뭐였어요? 이 지조 训练을 찾아야 돼요. 지조 训练을. 자,
这种坐姿呢现在看来是很难受的 이런 앉는 자세는 지금 보기에는 매우 괴롭죠. 견디기 힘들죠. 난쇼 이게 사급단어예요. 견디기 힘들다, 괴롭다 이거죠. 현대인은 공파 少有能 견치 저종 조지 반小时 이상다. 현대인들은 아마도 少有能 少有 거의 없다는 뜻이죠. 거의 없어. 능 견치 저종 조지 반小时 이상다. 이런 뭐예요? 앉는 자세를 반시간 이상을 버티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 반시간이 뭐예요? 1분도 힘든데요. 소위 그래서 옛날에는 必须经过刻苦训练. 옛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죠. 经过刻苦训练. 이 무엇을 갖다가 이 고된 훈련을 거쳐서 그걸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만 适应这种坐姿죠. 이러한 앉는 자세, 즉 무릎 꿇고 앉는 자세에 이 적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은 안 나와요. 적어도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까지는 읽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이 그다음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대부분 순서대로 풀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첫 번째 예의 수업이 바로 뭐예요? 이 지주어입니다. 지주어고 그 의의는 위什么什么相似, 很相似. 신빙入实, 训练军姿很相似. 뭐뭐와 서로 매우 비슷하던데 신병들이 루 군대 입대하는 겁니다. 해봐요. 루 군대 입대할 때 군대 자세를 훈련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고 쥐조도 신뢰는 자 이게 이제 나오죠. 이 무릎 꿇고 앉는 것의 훈련은 줄어 什么什么 Y는 생략되면 줄어 뭐뭐를 제외하고 능 모련 아이즈의 의지 更 중요한 更 이게 들어갔죠. 원래 이제 줄어 什么什么 하이나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끙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듣기든 독해든 끙이나 쥐 이런 단어들 뒤에 특히 끙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데 답이 있어요. 듣기든 독해든 핵심 단어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린 하이드의 의지 몰린 의지 의지를 단련하다 연마하다 이 단어도 호응 관계로 잘 알아두세요. 모련 의지 시작. 모련 의지 의지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크의 시우선 양식 정신 수양에 있다 이거죠. 시우선 양식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거죠. 주로 이제 마음을 닦는 데 많이 쓰죠. 시우선 양식 여기까지 읽으면은 아 지조도 신뢰는 시우선 양식이 더 중요하죠. 첫 번째는 모련 아이즈의 이즈. 그러니까 모련 이즈가 답이 되든지 아니면 시우선 양식인데 꽁 중요하다 뒤에 있으니까 이쪽이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고 답을 보면 시우선 양식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음식 먹기에 편리하게 하다. 팡변은 여기서 동사로 쓰였죠. 먹는 걸 편리하게 해준다. 장젠티포 원래 이제 신체와 정신이란 뜻인데 보통은 이제 션티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장젠티포 시작. 장젠티포 이때 티포는 쯔를 보면 션티하고 치포 어떤 기백 정신인데 주로 대부분 그냥 디포는 션티 쪽에 몸 쪽에 이 초점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젠 디포 하면은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알아두세요. 장젠 디포 뭐요? 몸을 건강하게 한다. 장젠 디포. 근데 치우션 양식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 그걸 쓰는 거고 신체의 조화성을 조화로움을 훈련한다. 샤오 协调性, 协调 조화롭게 하다, 조화성.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었으면 그 다음 문제를 또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이 후추황에 관해서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후추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후추황을 좀 읽고 가는 거죠. 원래 시아리의 나샹 정체 이런 문제들은 ABCD를 기억하고 가는 게 좋은데 아직 후추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후추황을 좀 본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후추황을 찾아서 가보죠. 자 여기까지 아까 읽었는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서 답을 찾고 와서 다시 보는 거죠. 사실 거의 이 부분 이 단락에서는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래도 어쨌건 대충 브르륵 찾으면서 후추항 쪽을 찾는 거죠. 인웨이 짜이 점머 실례 아무리 짜이 점머는 아무리라고 아무리 뭐뭐 해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짜이 점머 아무리 훈련을 해도 지조지 올라 이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 불쑤프 불편하죠. 그래서 내신 就会焦躁不安.
예,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 초조하고 불안해져요. 해봐요. 짜오짜오 뿌 안. 예, 모르면 뿌안만 갖고 가도 되고 짜오짜오도 많이 알아야 되죠. 특히 짜오짜가 불에 타다라는 1번 뜻에서 초조하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소위 지조 실례는 更是 더욱이보다 对自身信心内涵的修炼이죠. 자신의 심성 수양, 이 내한은 내포된 의미 내용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자체가 내한, 이 단어 자체가 수양, 교양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성, 자신의 심성 수양에 대한 수련이기도 하다. 정말 그러면서 是内心与坐姿和谐统一. 그래서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주냐? 시, 뭔하게 만들어주죠? 마음과 앉는 자세가 허시의 동의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되게 만들어주죠. 쩨양 자인은 이래야만 뭐할 수가 있다? 다다오 완매의 지수. 완벽한 무릎 꿇기에 도달할 수 있다. 아, 힘드네요. 인스, 그래서 무릎 꿇기 힘들어요. 징고 지조 훈련자 렘맨. 이 무릎 꿇기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또요 팅바 깔리엔더 치즈. 뭐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하고 상관이 없죠. 뭐 좋은 기질이겠죠. 팅바 굳세고 원래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우뚝 솟아있다. 뻣뻣하게 우뚝 쫙 솟아있는 게 팅바. 그 단어로 많이 나오죠. 깔린, 노련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굳세고 노련한 기질. 그리고 또 요 옌진, 옌거하고 비슷합니다. 엄격하고 찐런, 강인한 그런 성격.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 다 하잖아 누구나 전 국민이라는 스포츠 태권도. 태권도 할 때도 무릎 꿇고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무예를 익히는 사람들은 이 무릎 꿇기 많이 하죠. 벌 서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벌 설 때 무릎 꿇고 있으면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답하고는 두 번째 문제 답은 여기 없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후추왕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따올라 동한 모년 이제 동한 시대 말년에 이르러서 이종 명자오 후추왕더 저디에 반등. 그러니까 후추왕이라고 불리는 이 저디에 반등이에요. 후추왕이 뭐다? 저디에 반등이죠. 저디에는 접이식, 접는 거죠. 저디에 좀 어려워요. 반등. 이게 반등이 뭐냐면 의자인데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덩즈라고 하거든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그냥 딸랑 앉는 기만. 등받이가 없어. 팔걸이도 없고. 근데 이제 저디에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낚시의자 이렇게. 낚시의자, 접이식 등받이 없는 의자, 즉 낚시의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이런 저디의 반등이 좌루 종유엔, 종유엔은 이제 중국을 뜻하죠. 중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고 처음으로 가이비안러 러먼더 쪼즈 사람들의 앉는 자세를 바꿨죠. 사람들은 점점 뭐하기 시작했어요? 빵치. 그러니까 이제 이 후디에가 그러니까 이 후디에란다. 추앙, 후추앙이죠. 후디에는 나비죠. 후추앙이 영향을 준 거는 사람들의 앉는 자세. 왜냐하면 의자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점점 그래서 뭐하기 시작해요? 放弃, 포기하기 시작하죠. 记住这种难受的姿势. 이 무릎 꿇고 앉는 이런 괴로운 자세를 뭐하게 된다? 이제 안 해. 그리고는 어디에 앉기 시작해요? 후추앙에 앉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답을 하나 여기서 찾겠죠? 후추왕이라서 A번 지조가 더 편하게 하냐? 아니고 당나라 때 유행했냐? 예, 아니고 동한시대 말년이었죠? 시이즈 의자의 대체품도 아니고 가이비네 럼더 쪼즈. 자, D번 나오죠. 처음으로 사람들의 앉는 자세가 무릎 꿇기 앉는 자세에서 이제 의자가 등장했으니까 누가 무릎 꿇고 앉아요? 의자에 앉는 거죠. 그래서 정답 D번 나오고 그럼 이제 86번 또 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내가 답 찾는 여기까지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87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7번을. 그러면 의자가 출현한 후에 어떤 이제 상황이 생겼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자가 출현한 후에 변화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봐야 되겠죠? 의자가 출현한 후에 어떻게 됐다. 뭐 기억하고 가면 제일 좋죠. 근데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 의자 출현한 후에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중기 때는 후추왕이 점점 옌변웨이. 자, 후추왕은 점점 자 부사 옌변 변천됐죠. 변화 발전한 거예요. 웨이 플러스 디리리리리리 이즈. 웨이 플러스 명사가 이제 보로스인 건데 후추왕 주젠 옌변웨이 이즈예요 원래는. 근데 그 웨이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즈까지가 전부 다 이 의자를 수식하는 관형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길어지는 건 이 관형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자로 점점 의자로 변했는데 어떤 의자로 변했냐? 바로 후추왕이 처음에는 등받이 팔걸이 없다가 사람들이 현재 시웨이장의 습관이 돼서 일상화가 되었다는 거죠.
해봐요. 시위장 뭐 이 정도 성어도 자주 보입니다. 시관도 시니까 습관이 돼서 장, 日常 일상이 되어버린 그 요靠背 등받이, 요扶手 팔걸이 부축하다 할 때 扶, 그리고 让双腿 양 다리가 自然 자연스럽게 垂下的 늘어뜨리다 아래로 늘어뜨리게끔 해주는 그런 의자로 변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낚시 의자 같이 아무것도 없이 앉기만 하던 의자에서 점점 이제 등받이도 있고 팔걸이도 생기고 이런 의자 생각.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별로 지금 앉는 자세가 변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의자 때문에 그렇죠. 의자가 생김으로써 앉는 자세 변겨. 자, 조종 이즈는 이러한 의자는 변은 지우죠. 광판도 流行起来. 그러니까 유행하기 광범위하게 유행하기 시작한 건 당나라 때가 아니고 송나라 때가 바로 이 어떤 의자입니까?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가 이때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자가 출현한 후의 상황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락에 하나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 이미 답을 여기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렇지만 빠르게 한번 대충 흐름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의자가 출현하기 전 그리고 의자가 출현한 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문제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앉는 자세는 낮았죠. 그냥 땅바닥에 앉으니까. 그래서 따오즈 뭘 초래했어요? 가구들이 보편적으로 아이샤 외소해요. 작아요. 그런데 의자가 출현한 후에 사람들의 앉는 자세는 확실히 성가오로 부셔 많이 높아졌어요. 성가오로 부셔. 그래서 自然而然 자연스럽게 이시의 가오주 자기 높은 다리를 가진 가구들이 쭈루시 시간차를 두고 잇따라 계속해서 카이슐리우싱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의자가 출현한 후에 변화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유출을 하고 ABCD를 보면 당연히 10번 가오주 자주가 점점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대로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서 벌처럼 답을 찍어내는 그런 전략을 써주셔야 되겠죠. 아직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안 나왔어요. 펀찬즈 따로따로 식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CD 열조는 바닥에 앉는 건데 이런 게 아직 아니죠. 딱 정답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틀린 것을 증명하지 마시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주제네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주제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허찬주 함께 식사하는 것의 유래? 뭐 아직 허찬주 나오지도 않았고 중국의 전통적인 예의? 뭐 이 전통적인 예의가 첫 문장에 나왔지만 이유는 뭐 그게 아니죠. 전통적인 예의가 아니고, 그죠? 이제 그 앉는 자세 살짝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다른 이제 의자의 출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조심하시고, 중국의 고대 가구도 아니고, 의자가 가져온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의자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앉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단순히 그런 것뿐, 사람의 앉는 자세, 쭈어쯤만 변화된 게 아니고, 이 가구들이 또 변하게 됐죠. 높은 다리를 가진 가구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락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이제 밥 먹는 어떤 습관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머지 부분은 읽지 않아도 아 대충 의자가 가져온 변화 이게 주제겠구나 하고 빨리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아 나 주제 모르겠어 그러면은 한 단락쯤은 더 읽어주고 답을 찾아도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제 한번 보죠. 여기까지 해도 답은 나왔다 치고 만약에 모르면 이 단락까지는 한번 더 보시고 여기 보면 쭈어즈의 잉윈얼성 잉윈얼성도 성어인데 종종 보이죠. 이게 시대에 응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은 찬성이죠. 잉윈얼성 그러니까 쭈어즈는 탁자죠. 당연히 의자가 있으니까 탁자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됐어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밥 먹고 책 볼 때 사용하는 가구가 된 거예요. 알겠죠? 알까오도 자지도 출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높은 다리의 가구의 출현은 또 뭘 야기했습니까? 자주나 잔디 등 생활용품의 이 일련串 가변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자주 차 다기 세트, 차 마실 때 쓰는 도구들, 그 다음에 그릇, 접시 등 생활용품의 일련의 변화들을 갖다가 야기했고요. 그냥 바닥에 앉을 때는 외러 방변 인시 이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또 사용 가오주 자쥐 찬쥐 그러니까 높은 다리가 달려 있는 뭐요 찬쥐 이 뭡니까
이 식기들, 그 다음에 많은 컵이나 뭐요? 이 접시, 그릇의 바닥 부분, 뒷부에는 전부 다 쥐청더 까오즈. 여기서 말한 까오즈는 이제 그 식기류나 이런 데 붙어 있는 쥐청, 육구 비슷한 어 많이 나옵니다. 지탱하다 해봐요. 쥐청, 시작, 쥐청. 이 지탱해주는 몇 개의 다리가 있었고요. 송나라 때에서 이제 찬쥐는 쥐 까오즈상. 이제 핵심은 뭐요? 이 높은 탁, 식탁 위에 이제 놓이게 되죠. 이 찬쥐들이. 쥐위는 빵짜이에 서면어죠. 쥐위, 시작, 쥐위는 빵짜이.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션지더 웨이즈와 이제 몸의 위치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고 위 앞에 탁자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헌난자이 칸다오 안주앙 까오즈더 찬질러. 이 뭐 예를 들면 접시, 컵 이런 데 밑에 다리가 달려 있어도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릇이나 접시, 컵 등 식기류도 전부 다 어떻게 변했어요? 링롱, 징샤오. 정격, 링롱이나 징샤오나 비슷해요. 링롱은 주로 이제 깜찍하고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에 징샤오, 정교하게 변했죠. 깜찍, 링롱, 징샤오. 링롱, 징샤오. 아기자기하고 깜찍하고 정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었어도 답이 나와야 되고, 의자가 가져온 변화라는 주장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의자가 가져온 변화를 또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의자가 출현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출현한 후로 또 나뉩니다. 요이 쪼쯔 앉지더 디아이, 뭐 때문에 앉는 자세라든가 앉지. 자, 이 단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앉자도 보면요. 원래는 이게 방안할 때, 방안할 때 앉자인데, 사건할 때. 근데 이 앉자에 나무목자 있죠. 그래서 1번 뜻은 사건이나 방안이 아닙니다. 뭐죠? 예, 책상이죠. 1번 뜻은 나무와 관련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상이라는 단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안지, 이거 일성으로 읽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 탁자입니다. 탁자. 책상이죠. 책상. 이 책상이 낮죠. 낮기 때문에 의자가 출현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웨이쪼, 이쪼, 한 식탁에 에워싸서 둘러앉아서 취파흥쿠나. 같이 밥 먹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펀산쥬, 따로따로 밥을 먹었죠. 나눠서 식사했어요. 근데 의자가 이제 출연하기 전이고, 이건 출연했죠. 까오즈 쭈어즈. 그러니까 높은 다리가 달린 식탁이 출연하고 나서는 이 출연은 띠엔딩러, 이게 주어고요. 띠엔딩, 기초를 다지다. 띠엔딩 지추, 많이 나옵니다. 호응관계, 짝꿍관계. 보세요. 띠엔딩 지추, 띠엔딩 지추, 이렇게 해야 돼요. 기초를 다지다, 견고하게 하다. 웨이조 추판더. 그러니까 애워싸서 밥 먹는 물질적 기초를 다져줬고, 사람들은 점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웨이조자의 이장 쪼즈 방. 그러니까 한 식탁에 뭐요? 둘러앉아서 밥 먹기 시작했고요. 쥐다오 자이, 아니면 여기는 예가 됐죠. 쭉 언제까지 이르러서야 자이, 비로소 원마했다. 이쪽까지가 되어서 이 시간이 나오죠. 쥐다오 다면. 그러니까 빠신 쪼는 팔선탁이죠. 식탁에 8명이 앉는 이 탁자를 말합니다. 팔선탁이 출연해서 쥐다오 출연해서 짜이 이장 조지상 취판. 이게 하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고 나서 이 뭐도 이 따로따로 밥 먹는 펀산즈도 슈리 정장과 변청러 허산즈가 됐죠. 이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룬다라고 원래 뜻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순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너는 이제 붙여줬죠. 부사로 변청러 허산즈. 이 허산즈가 되었다 이거죠. 함께 밥 먹는 그런 식사 제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의자들이 출연하면서 가져온 변화들을 갖다가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길고 지루할 수 있는데 항상 제 강의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독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0번 읽는 거 꼭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정독을 많이 해야 내공이 쌓이면서 200점까지는 적어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내가 문제 푼 지문들을 10번씩 읽는 게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거고 명심해 주시고요. 쭈 다자 쥐다 하우 정지 좋은 성적 얻어 주시고요. 뭐 2년 만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유통기한 지나고서 또 오시고 또 주변에 많이 많이 우리 누들강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짜이젠.